옆 동네에서 양계장 하시는 형님이신데 아들하고 같이 온답니다. 한 마리 구워드리겠습니다. 배는 참돔하고 감칠돔하고 세 분 오실 건데 좀 양을 많이 드세요. 좀 많이 시키셨습니다. 맛있고 좋은 거 비싼 거 해달랍니다. 매일 같은 것만 보여드리니까 이제 컨텐츠가 다 바닥에 났네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자,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춥습니다. 아, 오십시오. 아이고, 깨를 또 갖고 오시네요. 냉장고 넣을까? 아, 덥지 않았잖아. 예? 아이고. 더 있어요, 여기 더 있어요. 한 대 더 있었어? 네.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갖다 주신 게나 우리가 깨는 또 제곱으로 묶는다. 저 동네에서 양계장 하는 형님이신데 오실 때마다 저렇게 계란 갖다 줍니다. 유기농 계란. 헬스 인증을 받은 계란이다 이거. 이게 뒤로 가야 이렇게 각도를 지키는데 그 가리지 안 가리지 진짜 씨 그냥 맞거나 이게 좀 맞거나 카메라 앵글 이런 거 모르나? 모른다. 알았다 알았다. 연예인 연예인 놈이나 아무것도 몰라요. 나오나? 저. 그럼 나가세요? 안 나온다. 그러니까 방송국의 PD들이 억수로 스트레스 받겠다. 왜냐면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던 그림이 있다가 근데 배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실현을 시켜주면 좋은데 말로 근데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 이거 어떤 그런 부분은 다 이런 느낌 어떤 이런 느낌 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저렇게는 무슨 이야기 하는데 뭐라는 줄 아나 어제 삼촌한테 뭐 수수께끼 내가지고 맞추면 뽀뽀해 준다고 했는데 맞춰갖고 뽀뽀했는데 뽀뽀하고 나서 나 오바이트 할 뻔했는데 어 현준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라 나 옆방에 있으면 나 옆방에 있는 줄 아마 모르고 이야기해 새낀가 알고도 이야기했으면 그건 천재지. 자, 요렇게 완성됐습니다. 자연산 감성돔 참돔에. 지드탕 맛있겠다. 자, 참돔 1kg 주문입니다. 또 해보겠습니다.
딱 맞아서 나왔네. 역시. 자, 참돔 고기가 참 예쁘죠? 참돔 1kg 주문하셨는데 1.5kg짜리로 잡았습니다. 진짜 고기가 체형이 진짜 예쁘죠? 지느러미도 쫙 뻗어가지고 멋있습니다. 네, 고기가 왜 1.5kg짜리를 잡았는가 하면 이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더라고요. 겉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점을 모르겠죠. 저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. 뭐 1.5kg를 잡았다고 해서 1.5kg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접시 분량, 1kg 분량으로 썰어드리고 나머지 조금 남는 거는 혹시라도 뭐 해비빔밥 손님이나 물회 손님이 오면 한 조각 정도 남겨가지고 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제가 손실이 안 나고 이렇게 다산이 나올 수 있겠죠. 저는 지금 장사하는 거거든요. 예. 흑살 부분. 이 부분은 제가 구워서 드릴게요. 작은 조각이지만 구우면 맛있습니다. 구워서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아, 또 바람이 붑니다. 춥습니다. 안에 들어가겠습니다.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손질하는 걸 못 찍었습니다. 지금부터 보세요. 배를 쓰겠습니다. 자, 뱃살 요렇게. 자, 요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.5kg 참돔을 잡았기 때문에 요 한 장은 제가 남겨두고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. 자, 요렇게 가마살 부분이죠. 턱살 구이입니다. 구이해서 드리겠습니다. 바람 때문에 그러시죠. 바람 때문에. 바람만 안 불면 좀 안 추운데. 아유, 바람이 막 어제 오늘 막 칼바람 부네. 하루에 두 번씩 오시고 일하면. 자, 요렇게 또 안주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가격은 저한테 뭐 말씀 안 하시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니까 다섯 분 오셨으니까 한 12만 원짜리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칼바람이 불어서 진짜 너무 춥습니다.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이렇게 한 3kg 정도 잡았습니다. 요게 다 12만원치는 아니고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조금 섞어서 한 접시에서 넣어드리고 또 나머지는 또 울산 친구가 아직 안 갔습니다. 저녁에 또 해가지고 또 뭔가 먹여야지.
자,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. 내부에 깨끗한 도마로 가서 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돔하고 감성돔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복강내를 이쪽 부분을 보세요. 이쪽 부분. 갈비대가 있는 부분. 맨들맨들하죠? 맨들맨들합니다. 요렇게. 이 감성돔. 참돔 한번 보세요. 참돔. 참돔. 이 갈비 안쪽이 이렇게 움푹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. 굴처럼. 이 참돔은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갈비뼈 제거하고 나서도 이 얇은 막이 안쪽에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나중에 손질할 때 제거를 하면 되겠죠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. 감신이다. 요새는 진짜 제일 맛있다. 감신이 뭐예요? 하자 이거만. 감시 싸대기. 김치 싸대기 감시 싸대기라고.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드신 모듬에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나갑니다. 자, 반찬 하나 먼저 주라. 헤드밥 먼저 되는데 헤드밥 먼저 드릴긴가 물어보고. 그 다음에 생선구이하고 매운탕은 한 15분 걸린다. 헤드밥 한 그릇, 매운탕 두 그릇, 그 다음에 구이 소짜. 그러니까 밥이 총 이제 기본적으로 다섯 그릇 나가는데 두 분 오셔가지고 애 두 분하고 다섯 그릇, 몰라 손님 등치가 있으시가지고 잘 드시긴 잘 드시겠는데 다섯 그릇 아니라 뭐 열 그릇 먹어도 추가 요금이 없지. 1인 1식 이상 주문을 하면. 반찬을 두 번인가 리필 받았다는 거야. 아줌마가 너무 쓰기 나서 밥값을 2,000원 받았다고. 왜 2,000원 받냐고 손님하고 싸웠다는 거야. 그래, 그건 아니지. 그러니까 밥을 시키고 먹고 딱 나온 것만 먹고 가면 괜찮은데 밥 공기를 한 그릇 시킬 때마다 어? 밥 공기를 면통에 이어주려고. 밥 공기를 시킬 때마다 반찬 자꾸 더 달라 해갖고 3인분 시키려고 사람 5명 와가지고 반찬 더 주세요 하면 그 공깃밥이 그 2,000원짜리가 맞나? 그건 말이 안 되잖아. 근데 그거를 갖다가 5인분을 시켜놓고 5명이 모으면서 반찬 더 주세요, 밥 더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더 주지. 근데 5명하고 3인분 시켜놓고 반찬 주라, 밥 주라 하면 그게 장사가 안, 말이 안 되지. 반찬은 돈이 안 들어가나? 그렇다. 자, 요것도 해갖고 또 모아야지. 요거는 은박지 싸갖고 넣어놓자. 참돔구이 살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진짜 맛있겠습니다. 자, 참돔입니다. 참돔 3kg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포장이에요. 여차 몽돌 해수욕장에 그 펜션 하시는 분이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뭐 무게는
3kg 좀 더 넘습니다. 자, 손질이 다 됐습니다. 아, 고기 참 예쁩니다. 빨리 해 만들고 포장해가지고 매운탕까지 끓여서 요 가지고 오시는 시간에 맞춰갖고 포장을 해드려야 되겠죠.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유튜브 다른 영상에 보시면 이깨짐에 하는 영상 있죠. 요 척추 바로 위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에다가 이 척추 바로 위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가는 다른 철사를 넣어서 신경을 작용하는 건데, 그렇게 되면 요렇게 핏줄이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? 요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요거를 뚫어 주기 때문에 요쪽에는 피가 더 잘 빠집니다. 신선도 유지에도 좋고, 그래서 요렇게 이깨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뭐 화를 잡아서 바로 해서 팔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. 참고만 하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 끝입니다. 요거 포장해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연산 참돔구이 좋다. 먹어봐. 죽인다.